안녕하세요. 아파트 탐방 여행. 오늘은 송도 세브란스를 품고 있는 송도 캐슬 해머로를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그 송도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설 그 건립 부지로서 지금 현장 사무실을 완료를 하고 현재 부지 그 펜스 기존에 있던 펜스를 다 걷어내고 지금 새로운 펜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 캐슬 해머로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캠퍼스 타운역에서 2번 출구죠.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약 거리는 1km 정도 되고요. 도보로 가면 약 15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 이곳은 그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저 앞쪽에는 이제 방문 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바로 옆에 방문 중학교가 또 있고요. 지금은 그 아파트 전체를 길 건너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쪽에서 지금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 앞에 이제 도로가 지금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이쪽 인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연세대학교 그 국제 캠퍼스의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1학년 전교생은 송도 캠퍼스에서 1년간 여기에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인원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자녀들이 연세대학교를 바라보면서 좋은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건너편에서 바라다 본 그 상가입니다. 상가에 뭐 지금 마트도 있고요. 마트도 있고 커피 파는 커피숍도 있고 뭐 세탁소, 뭐 편의점, 문구점, 분식집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상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정문, 이쪽이 정문인지 후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 게이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송도 캐슬 해머로를 단지를 한번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43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3개동입니다. 입주는 2013년도 9월 달에 했고요. 여기는 그 111제곱미터에서 215제곱미터까지 평으로 하면 다양한 평수가 있는데 33평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65평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24층에 40층까지 있고요. 주차는 1.57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19%, 건폐율은 14%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분양가는 그 당시에 분양가는 국민평형 84제곱미터 3억 6,700에서 4억 2,400까지 그렇게 분양가가 나와 있고 현재 그 2023년도 2월달 실거래가를 보니까 15층이 7억 9천,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거래는 6억 중반에서 7억 중반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파트 단지로 한번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는 지금 이제 스포츠센터, 뭐 카페테리아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이 스포츠센터가 상당히 넓어가지고 뭐 골프 연습장, 뭐 그런 다양한 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네요. 중앙에 딱 배치가 돼가지고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벤치나 이런 거는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수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끈으로 다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곳은 넓은 중앙 통로군요. 넓은 중앙 통로. 네, 여기가 단지가 이제 그 13개동으로 구성된 큰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티 카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커피 마시고 뭐 음료수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티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그 또 넓은 잔디 광장이 보입니다. 굉장히 그 잔디 광장이 넓죠. 사슴 조형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잔디 광장에서 뭐 어린이날에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 사진도 제가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굉장히 넓게 활용해서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큰 의미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층수가 24층에서 40층까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상당히 그 높은 층은 또 높게 올라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롯데건설과 한진건설이 공동으로 건설한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 그 이름이 캐슬과 해모로가 같이 붙어가지고 송도 캐슬 해모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이제 주도적으로 했고 해모로 한진건설도 일부 돈 한진에서 건설을. 예, 잔디광장을 계속 보시고 계시고요. 넓은 잔디광장입니다. 넓은 잔디광장도 있고 지금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도 벤치가 있고 벤치가 있는데 지금 전부 보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막아놓은 그런 게 보이고 지금 저쪽 전면부 저 끝쪽이 지금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지금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 병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은 11공구입니다. 아직은 이제 11공구 공사가 안 되고 있지만 저 11공구가 공사가 되면 이쪽 캐슬 해모로도 지금은 어찌 보면 아파트가 혼자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11공구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해서 11공구 쪽으로 이쪽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이제 그때 되면은 외롭다는 그런 느낌이 없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2013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지금 10년 차네요. 10년 동안 정말 외롭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뭐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오고 하면 굉장히 활성화된 아주 활기 넘치는 그런 아파트가 됐고 그때는 또 매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병원에서 그 상주하면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병원 그 협력 관련된 그런 또 회사나 업체, 병원, 약국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근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만큼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잔디 광장을 다시 보시고요. 지금 앞에 이제 스포츠 센터가 굉장히 중앙에 넓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스포츠 센터 그 위쪽은 또 옥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또 산책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산책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곳입니다. 예, 멀리 지금 저쪽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예,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빨간 벽돌은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상당히 많죠. 1학년 전체가 1년 동안 여기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기숙사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연세대학교 건물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조망권이라든가 또는 그 햇빛이 1층까지 잘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가린 것이 없어서 시원스러운 그런 느낌이고요. 예, 지금 뭐 햇빛이 모두 잘 들어오고 있죠. 1층까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또 다시 내려가서 이제 그 반대편 면 쪽을 한번 또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걸어가면 또 저쪽에는 또 놀이터가 있네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멀리 이제 그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가 또 보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쪽 놀이터에서 지금 학생들도 보이네요. 오늘 날씨가 5도입니다만 햇빛도 쨍쨍하고 5도입니다만
바람이 여기 굉장히 지금 오늘 세차게 불어가지고 좀 춥게 느껴집니다. 다른 때 그 바람이 안 불 때 5도와 오늘의 5도는 체감 온도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이 지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송도 캐슬 해머로를, 단지를 걸어보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